김현정의 뉴스쇼. 나는 5.18과 무관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면 믿기십니까? 그것도 한참 전이 아닌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면 더 믿기가 어려우시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편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국방부도 인정한 헬기 사격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썼는데요.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 이루어지는 걸 8곳에서 집단 목격했고요.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거 6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지금도 광주 전일빌딩에는 헬기에서 발사한 150여 개의 탄흔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걸을 힘이 있다면 전일빌딩 1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지금도 남아있는 150여 개의 탄흔을 눈으로, 손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특사단 매직 이번엔 중일러입니다. 예, 우리 특사단 이번에는 주변 열강을 찾는군요.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읽어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1인이죠. 예. 오늘부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찾아서요.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는 따로따로 행보예요. 정의용 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맡았고 서훈 원장이 일본을 맡았습니다. 이 6자회담 당사국들인 주변 열강들은 그 최근에 전개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게 급물살을 타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도 자신들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품고 있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패싱, 일본 패싱 이런 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서운함을 달래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열강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예. 근데 앞서서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제 조건을 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해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 거 없다. 새로운 조건 따윈 없다. 지난 금요일 그 상황이 그대로 맞다. 이걸 네.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 소환 앞둔 막판 스퍼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주변 관련자들을 상대로 막바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어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음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맞사위 등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자금 수수한 혐의, 그 혐의와 관련한 조사인데 국정원 특활비나 삼성에서 대납한 다스 소송비 외에요. 민간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자금이 3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거든요. 민간에서 건네진 게 여기에다가 어제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네. 부인이죠. 김인웅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2007년에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 그 명품 가방의 사이즈를 갖고 생각해 보면은 수억 원이 들어있을 거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뭐 경천 동지할 일 아니 있다. 경천 동지할 일 세 가지. 예, 그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뉴스는 사정당국 발로 나온 겁니다만 여기까지만 네. 지금 확인이 됐고 더 이상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정봉주의 정면 돌파입니다.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 오늘
기자회견한다면서요. 네. 미투운동 중 가해자 한 사람으로 지목됐는데요. 예정됐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면서 고심을 하다 결국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어허. 오늘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고요. 예. 미뤘던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할 것 같네요. 오늘 그냥 한다고요? 네. 반대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과거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당과 주변이 이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에서 네. 사퇴하지 말아라? 네. 그래요. 민주당은 지금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오늘 뭐 또 검증, 추가 검증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후보자 적격 여부를 추가 심사하네요. 이래저래 민주당의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2부에서 표창원 의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프레지던트 트럼프 said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5월까지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입구는 이제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직후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오케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5월에 만나자고 약속 날짜까지 내밀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전쟁 운운하던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쾌히 대화에 응하게 됐을까요? 일단 지금 5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정말 트럼프의 시간표대로 5월에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 다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을 오늘은 연결해보죠. 아, 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김정은 친서를 다 읽기도 전에 그래 만나자 5월에 만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예, 원래 참모들은 이제 조건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원래는 이제 4월 달 얘기를 했다고 하죠. 트럼프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보고하자 그래서 5월 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파격행보 예상하셨어요? 조 연구위원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제안은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빨리 대답을 하고 그것도 시기적으로 당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낙관론자예요. 조 위원은 낙관론자신데도 예, 예, 예.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단번에 오케이 할 거라고 상상 못하셨단 말씀. 자, 그럼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 건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동안의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이제 정상회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가 이번에 나올 거다. 예예. 예. 아, 친서 외에도 김정은의 비공개 특별 메시지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걸 두고서 뭐 북한 억류한 미국인 석방일 거다. 아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어떤 김정은의 약속 같은 게 담겨 있었을 거다. 뭐 여러 추측이 무성하던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예, 저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마 그 원비어 상황에 대한 사과고요.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한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석방 문제. 예. 그리고 향후 이제 인권 개선 노력을 약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 포괄적인 신뢰 구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열 위원님 지금 목감기가 밤사이에 확 걸리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뜨거운 물 좀 드시면서 인터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분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 위원님 목 상태 안 좋은데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트럼프는 뜸 한 번 안 들이고 오케이 했는데 북한은 왜 아직 반응이 없습니까? 아, 북한으로서도 아마 이렇게 빨리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예. 북쪽으로서도 얻을 것과 또 줄 것을 타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답변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북한도 놀란 거예요, 지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예, 예. 그 성과를 봐가면서 결정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 바로 이제 한 달 안 이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좀 당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도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빨리? 그럼 조금 더 계산을 빨리 해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해보면 그럼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시간표대로 5월에 성사될 거다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상징성으로 볼 때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평화의 집 정도가 어떻겠느냐.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 뭐 여러 얘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를 보면은 예. 평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양으로 미국 대통령이 예, 들어간다고요? 일단은 가능성도 있고요. 아시아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예.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답변도 참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초청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모양새,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모양새. 그러면 정상국으로 인정을 하는 게 동시에 되니까 그 정도까지 그럼 미국의 강경파들이 오케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이번에도 사실은 정상회담 자체도 강경파들은 참모들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대통령이 누르고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북한이 줄 선물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예. 워싱턴 초청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줄 선물, 그 확실한 선물, 심지어는 백악관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을 만큼 확실한 선물이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 오는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소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비핵화라 함은 핵 동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 그냥 그대로 동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급이핵한 거죠. CVID입니다. CVID. 예.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싹 갖다 버리는 정도의 비핵화. 그리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장비까지 모조리 갖다 버리는 이 정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저거 행동의 어떤 계획이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하다면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뭐 두 달 사이가 다 그걸 철수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 확실하게 확언해 준다면 보장해 준다면 백악관으로도 불러들일 수 있다. 북한이 근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북한도 뭐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은 뭘 원할까요? 북한이 얘기하는 건 이제 아마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군사 위협 해소와 제재 안전 보장인데 뭐 군사의 위협 해소는 이제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제재 안전 보장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간 미국이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안전 보장 이건 늘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체제 우리 망하지 않게 보장해줘라 이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걸 내놔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북한도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체제 안전 보장 네, 관련해서. 뭘 줘야 됩니까? 그럼 뭘 해야지 확실하다고 그들이 느낄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2005년 9.10 동성명에서는 예. 평화체제하고 이제 북미 수교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평화공존의 제도적 보장 이런 부분이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말이 추상적이에요. 평화공존의 제도적 보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과거 보면은 이제 7.4 공동성명 이후에 예, 예. 72년도에 남북 조율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남북의 어떤 그 남북 연합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남북 연합의 초기 단계의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연방제 통일 같은 거. 그러니까 한 국가지만 두 연방이 있는 거죠. 북한 연방, 남한 연방 이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한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형태? 이걸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는 표현을 안 쓸 거라고 보지만 예. 일국양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남북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적 모습을 띠게 되면 예. 북한이 우려하는
이런 이제 미국에 의한 뭐 공격이라든지 또 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 아, 그냥 북한 따로 인정, 우리 대한민국 따로 인정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함이 북한에는 늘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로 묶고 그 안에 양국이 있는 형, 양 연방이 있는 형태, 뭐 연방이란 표현은 안 쓸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 정도를 원할 거다. 아마 이제 주한미군도 용인하고 예. 한미 군사연습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북한이 생각하고 예,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주한미군 자체가 북한의 예. 인식을 보면은 예.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요, 실제로도. 아,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예. 7차 당대회 문건을 보면은 북한이 매우 전향적인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2017년의 당대회 문건? 2016년. 2016년 당대회 문건에 보면 이런 연방제 통일 구상에 대한 것이 있다, 논의가 예, 그런 있다. 그런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 보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마 그렇게 돼야 주한미군도 용인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예, 예.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비핵화가 단번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예. 이런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 일단은 이제 말에서 시작해서 예. 나중에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예. 이런 어떤 로드맵이 확인된다면 북한도 이제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조성률 연구원이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그 정도 구상들을 지금 미국, 북한 각각 하고 있을 것이다. 주변 우방국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차이나 패싱, 저팬 패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일이 확확 진행되나. 예, 근데 사실은 그들과 같이 가야지 트러블 없이 이 절차들이 다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해서 예. 어떻게 아우르고 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요. 예예. 더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음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과거에 이제 육자회담 틀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미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양자 내지 사자회담 예. 그리고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여러 러시아나 중국,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예. 이런 논의를 보장해 준다면 이런 주변국들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트랙으로 가는 거네요. 2자회담, 그러니까 양자회담, 예, 4자회담, 양자, 6자회담. 3자, 4자, 뭐 6자 여러 틀로. 병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열 연구위원님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나빠서. 예. 우리 청취자들도 양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주말 사이 정치권이 너무 이슈가 많아서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안희정 미투파문 불똥을 맞고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예,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혼한 전처의 불륜 폭로까지 나와서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이혼한 전 부인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여자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 맞다. 네. 이렇게. 어제 국회에서 또 박수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권 청탁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인의 폭로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을 한 거죠.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예. 이 보복성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치 공학의 눈으로 본 박수현 예비 후보의 불륜 공방 이걸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참 뭐 뉴스를 24시간 보는 분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거 뭐 너무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진실이야? 이런 말들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한때 자신의 측근이자 동지였던 민주당 당원이
박 후보 전처까지 대동하고 나와서 결혼 파탄의 원인이 공주시 의원과의 불륜 때문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폭로한 거예요 금요일 날. 이 당원은 또 박수현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 상대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예. 예. 그러자 박 후보는 이혼 소송 서류까지 공개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작년 7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두 사람이 수백억 원대 이권 청탁을 했지만 내가 그 요구를 거절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한 음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중도 사태는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 분당하고 강남구 대치동의 주유소 매입 자금 500억 원을 연이자 4%에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 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탁을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자. 이런 지하에 이런 거절하니까. 일이 닥쳤다. 예, 맞아요. 라는 보복성이다. 게 지금 박수현 후보의 얘기인 거죠. 예. 자, 이 공방을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의 첫 번째 행간. 첫 번째 행간입니다. 정치는 꼭 진실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정치 공학적 관점으로 제가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사안은 사실은 진실을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거에서는 진실보다는 유권자가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이거든요. 예.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박 후보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들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사실은 진실이 가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수사를 해서 그 당시 CCTV를 뒤지고 뭐 어떻게 그렇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명예훼손으로 걸고 이거 네. 절차는 워낙 복잡해요. 이 몇 달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또 진실이 밝혀진다고 보장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도덕한 후보 대 정치 공작. 이 프레임을 어떻게 상대에게 씌울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프레임 겁니다. 프레임 싸움이 들어갔다. 만약 충남 도민들 사이에서 박 후보가 생활고로 별거를 하고 있던 중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혼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박 후보가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고로 부인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던 중에 뭐 이혼까지 했다. 이혼까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시의원하고는 좋은 마음이 뭐, 생긴 거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이미 이혼한 전처가 뭐가 얻을 게 있다고 전 남편을 공격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권 청탁을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겠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박 후보 반대쪽 진영 이 당원이 지금 주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이 양쪽 진영은 서로 간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불륜 프레임 대 정치 공작 프레임 누가 네. 이기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요.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인간은 단순한 메시지가 이긴다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예, 이번 공방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요. 별거 시작할 때 불륜이 원인이었는지 이게 뭐 생활고였는지 성격 차이였는지 이건 두 사람만 아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도덕적인 잣대까지 들이대면 별거 중이고 이혼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걸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심지어 결혼 생활 중에 만났어도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미 또 이혼을 한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은 이혼한 상황. 네, 그 상대 여성이 또 결혼 생활 지속하고 있는 여성도 아니고 그 여성도 이혼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이 공방에서 이기느냐의 문제는 메시지를 누가 더 단순하게 만드느냐 선명하게 만드느냐. 상대 후보를 어떻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선명하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심장한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 민주당 안희정 성폭행 파문에 민병두 의원 성추행 폭로에 정몽주 전 의원 문제까지. 지금 작은 불씨 안에가 거의 산불로 번질 지경에 있거든요. 물론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미투는 아니에요. 네, 미투는 아니지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프레임이 계속 이렇게 불길이 번지듯이 가버리면은 예.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엄청난 악재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이게 집에서 난 불을 빨리 꺼줘야 된다는 얘기.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털 건 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런가 하면 박수현 예비 후보는요.
오늘 민주당에서 추가 검증을 합니다. 추가 심사를 합니다. 예비후보 자격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폭로가 나오면서 민병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사퇴는 아니다. 표창원 의원 역시 사퇴는 아니다라고 SNS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뭔지,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오늘 첫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부에서 조성열 연구위원이 통일 얘기까지 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야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진짜 통일까지 되는 거 아니야? 올해 안에? 막 이런 얘기들 보내주고 계세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까지 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 오늘 이택수 대표가 그 결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을만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결과 열어보도록 하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을 좀 힐링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가죠. 약을 처방받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할까요? 이 서점을 찾아가면 그 마음에 맞는 책을, 상황에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답니다. 화제의 책방 주인장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주 안희정 전 지사 터졌고요. 또 복당심사 앞두고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또 성추행 폭로가 터졌죠. 민병도 의원까지도 주말에 폭로가 터졌고 박수현 예비후보는 뭐 미투는 아닙니다만 성추문에 이제 휘말린 셈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 대응 방안 궁금합니다. 특히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폭로가 나오자마자 의원직 사퇴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표창원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뭐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당 분위기. 우선 그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들을 의원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국민들께 죄송하고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상당히 뭐 예상 밖의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요. 예. 침울하고 참담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 밖의 일들의 침울한 상황. 술렁술렁 할 수밖에 없는 게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요? 우선 뭐 저희들이야 그 당이 뭐 당이니까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피해자분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게 감춰져서는 안 되고요. 선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당이나 또 선거에 지장 초래할까 봐 혼자 참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선거는 저희들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진짜 피해자가 있는데 선거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민주당은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미투 폭로가 민주당 쪽에서 우르르 쏟아지니까 소위 기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공작설 이런 의견 내놓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국민 개인이 그런 의견 말씀하시는 건 뭐 얼마든지 자유시죠. 그런데 그 미투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게 기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뭐 그런 이야기가 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분들께는 상당히 2차 가해가 되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고요. 해서는 안 되고. 예, 네네. 맞습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주말 사이에 새롭게 폭로된 것이 민병두 의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모르는 네.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10년 전 2008년에 히말라야 트레킹 과정에서 알게 된 당시 50대 여성, 지금 이제 60대입니다. 50대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같이 갔다가 그 여성한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게 그 여성 사업가의 주장입니다. 표 의원님, 이거 좀 사실관계를 어떻게 당에서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일단 현재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예, 피해자분의 또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해드려야 되고 민병두 의원은 사직서를 내겠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예, 예.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피해자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셔서
우선 저나 저희 젠더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분의 예.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 피해자 접촉은 아직 못한 상태고. 네네. 민병도 의원은 노래방 간 것까지는 맞다. 네. 그다음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다소의 차이는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차이는 있다. 그 여성의 기억과 네. 차이는 있다. 내 기억이. 네네. 아, 기억이 차이가 있는 것과 기억이 안 나는 건 다른 문제인데. 다르죠.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계셔서 노래방까지 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셨고 이 부분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예. 예. 아마도 그래서 보다 지금 10년 뒤에 이런 미투 상황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이 떠오르고 이 부분을 공개하신 분의 기억이 더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당해서 보기에는. 그 사실을 예, 전제로 해서 예. 이런 상황이라면 예. 민병두 의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진솔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음흠.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당의 뭐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예. 혹은 또 피해자 원하시는 방향의 뭐 소재와 어떤 뭐 속죄, 예, 예. 사죄 그리고 반성, 봉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 절차적으로 좀 한 단계 한 단계 가십시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회의원직이란 것이 물론 저도. 순간순간 너무 힘들 때는 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구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것이고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면 다시 재선거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의원직 사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고 걸맞는 예. 또 피해자께서 보호받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만류한 네. 거다. 표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사퇴는 만류한 거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민병도 의원은 여성과 노래방에 간 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네.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아무 기득권 없이 자연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보고 싶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시는. 네. 개인만 생각하신다면 그러실 수 있고요. 그 가족분들도 도덕적 결벽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조그마한 논란도 의심도 본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다. 명예와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예, 예. 저나 당의 지도부나 대부분의 의원분들은 그건 너무 본인의 자존심을 강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 공적인 입장과 위치를 생각하셔서 절차에 맞게 합당하게 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나친 것들은 물리치는 모습이 알겠습니다. 오히려 맞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답은 안 왔어요? 민 의원한테? 당에 만류 있은 네, 후에? 현재 전혀 저나 다른 의원들께는 답을 안 해주고 계신 상태고요. 지도부와는 모르겠습니다. 네. 민병도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원래 15일에 복당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어요. 네. 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은. 지금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의 사안은 그 완전히 전면 부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예, 예. 이건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그 제보자 또는 고발자 미투 고발하신 분과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심각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예. 뭐 사진이라든지 본인의 기억 진술만으로 그렇게 그 공방해서는 드러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어서 예. 만약에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부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예. 그 피해자에게 명예가 손상될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 거라면 상당히 엄중한 그 처벌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을 제기해서 예.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심각한 공적인 명예 손상을 입힌 분도
당리구에 따라서 책임을 지셔야 하겠죠. 표창원 의원이 뭐 경찰대 교수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 네네.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왜 나의 반론은 실어주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만을 보자면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만 사실 언론사의 기사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 사실 보도라면 전혀 그것은 언론의 공적 기능이고 예,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 사실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고 예. 그 수사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까지 가겠군요. 그럼 네 수사를 하게 되죠. 확인하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이거 복당 심사하는데도 이거 완전히 뭐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좀 애매하겠어요. 네 아마 지금 상태로는 복당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우선 뭐 심사위원분들의 판단에 예. 따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수현 예비후보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미투는 아닙니다만 오늘 추가 심사, 예비후보 자격 추가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그 저희들로서는 뭐 곤혹스러운 사안이죠. 예, 예. 어떤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저희 당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고요. 예. 같은 당원이 박수현 후보자에 대한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고, 그렇죠. 박수현 전 대변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단히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에 예. 불법적인 수백억에 해당되는 청탁, 그 협박성 청탁이 있었다. 예, 예. 양쪽이 어느 쪽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네네. 그래요. 아, 지금 표 의원님 답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곤혹스러우시죠? 아, 네. 무척 괴롭습니다. 괴로우시죠. 네. 표 의원님 워낙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상당히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 미투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위원회는 더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저희들은 원칙은 분명합니다. 저희 내부이건 누구이건 간에 직위나 권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성적으로든 또 다른 뭐 폭력적으로건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일말의 용서도 없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온 것 자체 정치, 뭐 관계, 문화, 예술계, 학계 모든 문제가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야 한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법과 제도와 문화와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 저희 당이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손상들을 모두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핫이슈를 여론조사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빠지셨죠 요즘? 네. 지방선거까지 한 지 석 달 남았는데 네. 원래 이 정도 되면 바빠지나 벌써들 움직이나요? 막 여론조사들 하고. 그렇죠. 원래는 사실 좀 더 일찍 바빴어야 되는데 올림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졌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템포가 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 상황이 한치 앞을 못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석 달이면 지금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네. 네. 하룻밤 자고 나면 뜻밖의 인물의 미투가 나오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 나오고 네. 북미 정상회담이 나오고 네. 어떤 분 아까 전에 제가 문자 소개했지만 이러다가 지방선거 전에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스피디하게 돌아가고 네.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만나자. 네. 5월에 만나자. 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죠.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상상 네. 못하셨을 거예요. 진짜. 자,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네. 있는지 오늘 이 대표 보따리가 정말 궁금한 날입니다. 먼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스페셜 여론조사 진행했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죠. 3월 9일 예. 북미 정상회담 합의 직전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25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5% 응답률이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음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최근 파견된 대북 특사단과의 합의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음흠. 또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제안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 한 것까지는 일단 이게 안 실린 거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1번. 고기는 네 가지였는데요. 대체로 믿음이 가고 환영한다. 2번은 믿음은 안 가지만 환영한다. 음흠. 3번 대체로 믿음은 가지만 환영은 못한다. 예. 4번 믿음이 안 가고 환영도 못하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5번 잘 모르겠다. 네. 믿음도 가고 환영한다. 믿음도 안 가고 환영도 못한다. 그리고 중간에는 네. 이제 한 개씩 택하신 분들 네. 이렇게 있어요.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많은 응답은 믿음은 안 가지만 환영한다라는 의견이 45.7%로 나타났고요. 이걸 좀 따로 나눠서 볼까요? 일단 네. 환영하냐 이 태도 변화 환영하냐 환영하지 않느냐 어떻게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문항이 4개였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환영 여부 예. 또 하나는 신뢰 여부인데 그렇죠. 환영 여부만 분류해 본다면 환영한다는 의견이 73.1% 음흠. 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23.4%로 4명 중에 3명꼴로 환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 변화 이런 그 전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환영 못한다는 분도 23.4%나 네. 있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예, 태도를 지금 바꿨는데 환영 못한다? 이거는 여하튼 알겠습니다. 네. 73%가 환영한다. 자 그렇지만 태도 변화를 환영하는 것과 그래서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네. 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64.1%가 예. 믿지 못하겠다. 64.1%가 응답을 했고요. 신뢰한다. 믿음이 간다는 의견은 32.4%로 예. 그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북한의 태도 변화 환영한다. 네. 그것도 73%나 압도적으로 환영을 한다. 네. 하지만 환영과는 별개로 아직도 믿지는 못하겠다. 진짜 이대로 할 네. 건지 어쩔 건지가 64%. 근데 이 대표님 저는요. 네. 그 32.4% 그러니까 네. 태도를 못하겠다. 아니 저는 환영하지 못한다. 23.4% 말씀하신 건가요? 환영도 하고 신뢰도 한다. 32.4%. 네. 이 수치에 주목을 해요. 네. 환영도 하고 북한도 믿는다. 사실은 지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고려해보면 환영도 하고 신뢰도 네. 하고 전적으로 믿는다는 32.4%는 적은 27.4%입니다. 27.4%. 예. 두 가지 긍정한 응답은. 아, 그래요. 27.4%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3분의 1가량.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신뢰한다는 응답 32.4% 그리고 두 가지 다 모두 긍정한 예, 예. 신뢰 또 환영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27.4%. 음흠. 사실 이 정도면 환영한다는 의견 또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 또 불신한다는 의견과 이제 환영한다 신뢰한다는 의견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 또 환영 못한다는 의견이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지난 1월 달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예. 우리 국민 90%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고요. 또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6%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은 다음에는 예.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을 지난 하면서 남북 분위기가 굉장히 화해 무드로 전환된 다음에는 예.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23.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층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네 TK 지역이나 아니면 60대 이상에서도 환영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한국당 내부에서 네. 가장 극보수층만 어떻게 보면 환영하지 못한다. 환영하지 못한다. 네. 그런 응답을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20대가 네. 환영 응답도 80.9%로 가장 높았고. 아, 저는 이걸 사실은 궁금했어요. 요새 네. 젊은 층들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그리고 네. 젊은 층들 만나보면 아, 북한하고 뭐하러 통일해요? 우리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돼요? 네. 신경 쓰기 싫어요? 이런 답변을 사석에서 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결과 보니까 20대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환영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아요. 8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예. 그러나 또 불신의 의견도 예. 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재밌네. 네. 20대는 환영한다도 높지만 네. 그래도 못 믿겠어요도 네. 높아요. 아,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죠. 뭐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가장 근래 뭐 지난 1월에도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 일정이 갑자기 또 취소됐다가 또 다시 재개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들의 그 외교 프로토콜과는 좀 다른 그런 많이 변화되는 모습 봐왔었기 때문에 아하, 특히 이제 20대가 20대는. 불신 의견이 또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래요. 굉장히 젊은 나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20대 입장에서는 공정한 뭐 그런 룰과 관련해서 금수저 지도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또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85년생이잖아요. 김정은. 네, 34살. 85년생입니다. 알려져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84년 아니면 85년 뭐 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젊은 층에서는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압도죠. 네. 아직 믿지는 못하는데 태도 변화는 일단 환영한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지켜봐야죠. 네. 북한 수뇌부가 이 리얼미터 결과를 좀 보면서 네. 저 신뢰 수치를 기필코 올려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정리 조사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지지도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1주차 첫째 주차 지지율이 65.8%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약간 내렸습니다. 0.7%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예. 지난주에 66.5%로 2주 연속 상승했었습니다만 예. 이번 주는 앞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예. 그 여러 가지 성추문 의혹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특사단의 안보 외교적 성과 등이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특사단의 성과가 없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었고 맞아요. 아니면 이 성추문이 없었으면 대통령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두한 날 또 뭐 다른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보세요. 금요일 날 하루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막 속보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와 우리 특사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나온 뉴스가 북미 정상회담 하자고 합니다. 트럼프가. 네.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를 바꾼 45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는데 네. 그날 안희정 지사가 5시에 맞죠? 5시였죠? 네. 출두했습니다. 네. 이걸로 이슈가 확 덮였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성 이야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민병두 의원 또 이런 거 터졌죠. 네.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도는 그야말로 상쇄. 네. 예, 성 미투 관련된 이 사실이 없었으면 사실 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가 지난주에 70%를 넘어섰는데요. 목요일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는. 예. 목요일까지는 저희 리얼미터도 목요일날 국가조찬 기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고요. 또 특사단이 그 미국 출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67.3%까지 올랐다가 금요일날 다시 66.1%로 하락하는 예. 그런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정당 지지율은 그럼 어떻게 나왔나요? 민주당 소폭 하락했습니다. 48.1%, 1.9%포인트 빠졌는데요. 예. 성추문이 이어져서 더 빠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안희정 전 지사를 거의 2시간 만에 바로 출당하면서 그렇죠. 발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그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한국당은 19.2%, 지난주에 19.7%였는데 0.5%포인트 빠졌고요. 예. 바른미래당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8.4%. 민주당, 한국당이 빠지면서 예. 미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음흠. 정의당이 5.2%, 역시 0.7%포인트 올랐고요. 예. 민주평화당은 2.6%로 지난주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성폭력 관련된 악재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면 자유한국당이 네. 사실은 반사이익을 좀
볼 줄 알았는데 같이 떨어졌네요. 지난주 후반에는 민주당의 이런 악재 때문에 반사익을 본 측면이 있어서 금요일 날은 20.2%로 오르긴 했는데 주 초중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 초중반에는 그 홍준표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그 미투 관련해서 비판. 이게 오히려 좀 부정적 인식이 좀 생겼던. 임종석 실장 만나가지고 이거 뭐 기획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행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또 배현진 전 아나운서라든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입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중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주반에 금요일 날 20.2%까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1.9%포인트 떨어졌는데 민주당도 역시 성추문,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문제로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또 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상쇄하면서 요 정도가 된 거군요.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민주당 48.1, 한국당 19.2, 바른미래당 8.4, 정의당 5.2, 민주평화당 2.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인 5일부터 금요일인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101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리얼미터의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를 좀 꼭 들어줬으면. 네. 저도 그랬습니다. 신뢰수치를 우리가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다짐해 줬으면 하면서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허금선님, 어떤 혐의든 성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당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지만 7764님은 아니 일방적인 문제 제기만 듣고 퇴출시키는 건 이건 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가짜 폭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러셨어요. 민경현님은 선거철 임박해서는 미투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잘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김영선님은 이 자꾸 미투 운동을 진보 보수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공작 운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미투 운동을 중단시키려는 음모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환영한다, 기대된다 이런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청취자들 들어오고요. 환영은 다 환영한다고 아까도 들어왔어요. 근데 신뢰하느냐 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60%가 넘게 국민 여론들은 신뢰는 못하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를까지도 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까지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변상욱 기자. 예. 미투 운동 확산으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에 의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투 운동 얘기군요. 예. 다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언론에 대한 2차 피해만 얘기를 해보죠. 예. 재난 보도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런 상황 발생하면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투 고발은 일단 본인의 처지에 맞추어서 본인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돼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꾸 하시라고 강요를 하거나 압박을 넣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있고요. 그다음 이 사람이 당했다는 소문이 어딘가 있는데 하면서 주변을 자꾸 취재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몰랐는데 혹시 이 동네 사는 누가 이렇게 당했다는데 아세요? 이렇게 묻는 순간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언론의 취재 행위에 의해서 전혀 밝히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가 공개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 인터뷰나 간접 정보를 종합해서 내보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또 미투 고발자는 자신의 신상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세히 주변 정보를 얘기하다 보면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했던 아무개 씨 이런 식으로 주변 간접 정보를 너무 많이 전달하면 결국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특히 언론 기자들 명심해야 될 것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대상이지 국민의 알 권리 대상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자 수첩에서 다룰 내용은 2차 피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언론에 의해 자행되는 그렇습니다. 2차 피해 그 얘기를 예. 하시려는 거거든요. 네. 거군요. 아무튼 사생활은 보호될 대상이지 국민의 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모든 파헤쳐서 아. 다 내보낼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투 고발자가 뉴스 시간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인터뷰들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언론으로서는 이게 과연 옳은 얘기인가 분명한 얘기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그게 진실성을 담보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러나 그 얼굴을 반드시 화면에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지금 국민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어떻게 생겼나는 아니거든요. 얼굴은 예. 아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갖고 어떻게 예. 여성을 윽박지르면서 예. 위협하면서 나쁜 짓을 저질렀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실명 걸고 얼굴도 다 공개하고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도 언론이 말리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저분이네 저분이면 우리 애야 친구의 엄마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 특히 2차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친구 딸이잖아 그런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딸 자신은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엄마는 원하지 않았는데 2차 그렇죠. 3차 피해를 당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엄마가 만약에 고발자라고 하면은 예. 내 딸한테 또 내 아들한테 이런 피해가 갈 줄 몰랐는데라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꼭 그렇게 얼굴을 내보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일단 만류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만류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굴이 나가는 문제에 대한 예. 거였습니다. 그다음 가해자의 면피성 발언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 그대로 옮겨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반론은 실어줘야 됩니다. 예, 예. 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난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사실과 다르다면 반론은 실어줄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예. 지난번에 이건 완벽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목에는 폭로와 완벽한 소설 두 가지가 같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무고하게 남을 갖다 고발하고 일부러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여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수사 끝내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론을 실을 때 너무 명확하고 과장된 표현은 빼야 되는 거죠. 완벽한 소설이야. 아,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그렇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예. 피해야 된다. 그냥 사실이 팩트 아니다. 기자지만. 이건 괜찮습니다만. 아, 양쪽이 주장하고 있는 팩트들만 그렇죠. 그대로 실어야지 거기다가 가치 판단 넣어서는 예. 안 된다. 그런데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뽑아서 많이 예. 읽히게 하려면 예. 완벽한 소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심지어 가해자를 은근히 옹호하는 논조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걸 슬그머니 실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뭔가 서운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갑자기 확 태도가 바뀐 거 아니야라는 사람도 있더라. 주변인들의 수군수군대 예, 수군수군대는 걸 그대로 옮기면 기사로 예, 오랜 시간 고통당했던 예. 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러네요. 게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 미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가능성을 놓고도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예, 일부러 프레임을 그렇게 짜거나 발언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투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미투에게 가장 불리한 사람이거든요. 본인은 당사자이기도 했었으니까. 네, 임종석 실장 무사하네. 뭐 그다음에 뭐 안희정 전 지사 미투 폭로는 임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화제를 얼른 또 바꿔서 농담이었어 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내가 요 정도로 얘기하면 극우 언론이든지 다른 언론이 일단 뽑아서 보도는 할 거다. 아. 예. 그다음에 선정적인 제목이 나올 수도 있다. 나중에 지방선거 때 앞뒤 자르고 그 선정적인 제목만 뽑아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아니요. 계산 다 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뭐 그 정도의 정치적인 연륜이면 뭐 거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계속 미투 얘기만 한 거 보면. 또 언론이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취재 보도해야 되는데 예. 자꾸 선정적인 흥미거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안 되죠. 범죄의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성적 행위의 대상자로 자꾸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뭐 어떻게 손을 넣었어 어떻게 쓰다듬었어 예, 이런 예. 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지위를 남용했어 무슨 말로 협박을 했어 어떻게 폭행을 가했어 이런 거를 상세히 보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극적인 사건의 대중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예. 어렵게 고발에 나선 여성 피해자들에게 무지하게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도 어느 순간에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맨 처음 사진 찍는 시간을 갖다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두고 간단하게 찍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찍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뭔가 울음을 터트리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막 앞작같이 긴 시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예, 플래시를 예. 터트리는 것은 정말 용기를 내서 겨우 그 자리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조금은 일이죠.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치 그 생각도 나네요. 장례식장이 레드카펫처럼 변하는 거. 장례식 뭐 연예인 그렇죠. 누군가 숨졌을 때 슬픔을 안고 돌아오는 연예인들을 예. 정말 레드카펫 촬영하듯이 이 촬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요새는 많이들 지양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고 그걸 보도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큰 상처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식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요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지금도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는. 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성폭력 피해자는 앞으로 치유가 될 수 없어서 평생을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다. 낙인 찍어버리는 낙인을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통념을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쓰는 그렇죠. 건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또 너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그 네. 기사를 읽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또 상처를 입힌다 읽으면서 그 생각 항상 해야 끔찍한 됩니까? 거죠. 예예. 예. 그다음 미성년자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15살이라고 굳이 꼭 옆에다 쓴다든가. 그다음에 52세 여자가 무슨 나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근데 자꾸 나이를 옆에다 밝힙니다. 근데 한 번쯤 알려는 줘야 되죠. 그냥 미성년자인 그렇죠. 것과 18세인 것과 12세인 것과 있습니다. 다 다르니까 예. 가로하고 한 번 정도 표현하면 근데 된다. 근데 제목에 16세라고 제목. 항상 박는 또는 52세라고 그건 박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제목이나 부제에 꼭 박아나가는 이런 것들은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 굉장히 많네요. 몇 가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여자가 수행비서를 맡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잘못된 성 역할에 대한 통념을 보도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물론 여성이 수행비서를 맡는 일은 참 이례적이다. 이건 이례적인 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이례적이라고 네. 할 수는 있지만 맡아서 안 된다라고 쓰는 것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가 조심시켜야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아니 맡아서 안 된다라고 쓰는 신문이 있었죠. 있어요? 있었죠. 예. 아니 이제 그런 여론들을 담아서 보도하는 거죠. 아, 예. 여러분 네티즌 댓글에는 이런 게 실렸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해자의 업적에 치중하는 보도. 예. 그 사람이 밉다고 작품까지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요거 나쁩니다. 슈퍼갑 교수의 나쁜 손을 고발합니다. 예. 갑 교수를 고발하는 겁니다. 나쁜 손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누구누구가 미투에 걸려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걸려들었다. 이거는 진짜 이런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걸려들어요? 미끼를 던지고서. 뭐 그러니까요. 주의를 갖다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음모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보니까 더 있어요. 리스트가 더 있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부만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이 매뉴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상당히 한 60페이지에 이르는데 예, 읽고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효선, 이영태, 정태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였다. 잘 골라서 봐야겠다. 문자 보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산 호수공원 앞에 작은 서점에는요. 시인이 늘 앉아 있습니다. 이 시인은 바로 이 책방 주인장인데요.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글쎄 평범치는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 주인장은 서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에 딱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약 처방해 주듯이 그렇게 책을 처방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건 오늘 화제 인터뷰 이 책방의 주인 김이듬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병원과 같은 책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언제 문을 여신 겁니까? 작년 10월에 책방문을 열었어요. 작년 10월에. 그럼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접수를 하고 의사 만나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타서 약국 가서 약 받아오고 이런 식인데 네. 이 책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 주시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그 깁스 한다거나 예. 이렇게 두통이 있으면 약을 주는데 마음의 문제 또 책의 연관성은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예. 책 처방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시인한테 찾아가서 저 예. 상담 좀 받고 싶어요 하면 상담해 주시고 쭉 듣다가 그분한테 맞는 책이 떠오르면 그걸 추천해 주시는 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러 오거나 또 사러 오는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 구입할 책을 결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읽고 싶긴 한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문제나 마음의 상처 그런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처럼 예. 줄줄 이야기를 꺼내 놓으세요. 그래요. 찾아오는 손님들이 초면이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네. 보는 분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까 싶은데 그렇게들 하세요? 사실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의 예. 제일 많은 고민은 뭐예요? 우리 아마 요즘 현대인들의 고민이 그게 될 건데. 멀리 부산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좀 갈급한 무엇인가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대전 부산에서도 막 버스 타고 오세요? 네. 와. 일단 뭐 우리 시대가 많은 질병 같은 그런 질문을 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역시 그리고 역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떤 벽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거 제가 짐작한 대로네요. 우리 고민이란 게 사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많은 고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민이 있다면? 그 21살 대학생이었어요. 예.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예예. 예. 그 친구하고 한 시간 넘게 상담을 했는데 우울증 증세도 있고 남자친구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되었어요. 예, 예.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뭘까요? 다 고민은 다 비슷비슷하게 갖고 오는데 특별히 왜 기억에 남았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조부모님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손을 할머니,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우리 아이랑 좀 얘기를 해보세요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네. 거기서 제가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보니까 할머니께서 네. 제 손을 이렇게 잡고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 우리 애가 얘기를 저렇게 술술 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아, 하면서 그래서 예, 할머니께서도 나도 책을 좀 권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뭉클하네요. 예, 온 가족이 우리 방법을 네. 좀 찾아보고 싶다. 책을 좀 예. 처방해 주세요. 그 젊은이와 예, 책이 아마 마음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하죠. 상처를 무조건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문제를 확연히 들어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상처를 더 건드려주는 책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제대로 잘 이렇게 처방을 해야만 그 독서의 폭이 더 확장되고요. 또 오래도록 책을 좋아하면서 삶의 동반자처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뭉클하네요. 들으면서. 그런 이제 기억에 남는 상담자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 네. 청취자들이 저한테 고민 네.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 보내주셨던 고민들 중에 우리 김희듬 씨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책 처방 주문을 넣겠습니다. 대신 넣겠습니다. 예.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예. 요즘 여기저기서 이제 미투 고백들 쏟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이제 가려져 있던 그늘이 드러나는 걸 목격하면서 참 우울하다.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힘을 좀 낼 방법이 없을까? 이런 미투 운동이 있고 우울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데 이럴 때는 한국의 여성 시인이자 교수님이시도 하고 책 제목이 예.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예.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 아나예요. 김혜순님의 아나는 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예. 그 책을 보시면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예.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할 때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나는 아에다가 니은 히읗 받침 아나군요. 네네. 그 또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이렇게 말했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 역시 다르신데요. 감각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예, 알려주는 예. 책. 맞습니다. 노할 때 노하고 또 경쾌하게 선뜻 예스하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죠. 자, 지금 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뭐 고민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시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들어도 이 네. 시를 좀 읽으면 치유가 어떤 식으로든 되실 겁니다 하는 뭐 그런 거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한 편 읽어드릴까요? 아이고, 짧은 걸로? 그럼 너무 좋죠. 시인 김이듬 씨이자 책방 주인 네. 김이듬 씨의 신앙송. 봄날이니까 한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짧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제목은 봄의 정원으로 오라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잘난 루딘 루미.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6행의 짧은 시. 다음에는 더 긴 시로 제가 준비를 좀 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당신이 오면 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한 존재가 온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지고 오는 것이고 우주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만큼 소중하게 그 인연을 여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 예.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 그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 시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치유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런 책방들이 곳곳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봄날 아침에 좋은 시 네.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목소리만 들어도 훈훈해지네요. 책 처방을 해주는 화제의 책방 주인공 김이듬 씨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봐요. 아, 봄 날씨에 시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완연한 봄이 느껴지네요. 우울한 뉴스도 많은데 시 한 편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정태춘 시인의 마을 오늘의 노래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살며시 눈 감고 들어봐요.